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아이언팩토리 제품이에요. 제가 아이언팩토리 제품은 이제 DJD, 디셉티콘 저스티스 디비전 팀 말고는 없는데, 제가 이런 도깨비 얼굴, 오니라고 하나요? 이런 오니 얼굴이 들어간, 그리고 복부랑 가슴 쪽에 이렇게 도깨비 얼굴이 들어간 듯한 그런 조형이나 이런 조금 사무라이 느낌의 조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아이언팩토리 제품을 오랜만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46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는 여기 뿔까지 약 11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이렇게 박스 보시면은 이렇게 오니 얼굴, 도깨비 같은 얼굴 그려져 있고, 아이언팩토리 2020, 그리고 IF-EX46, 그리고 아이언 사무라이 시리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밑에는 뭐 일본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영어식으로. 옆에도 이렇게 도깨비 얼굴, 그리고 아이언 팩토리.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제품 샷들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QR코드 하나 잘 들어가 있고, 밑에는 뭐 설명 잘 들어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이 제품이 이렇게 설명서가 조금 단촐해요. 만약에 다리를 돌려야 된다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색칠만 해놓고 끝나기 때문에 설명서 그림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은 되게 쉬운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부품으로는 이렇게 작은 칼 수납 가능한 이런 칼집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긴 칼 수납 가능한 이런 칼집, 그리고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뒤에다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착용법은 여기 조인트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돼요. 되게 쉽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꾹꾹 넣어줘서 칼집을 이렇게 착용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샷건 같은 거, 화승총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사무라이 컨셉인데 이런 총 들어가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은근히 잘 어울려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도색도 깔끔하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총을 들 수 있는 팔 파츠로 껴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대쪽 총을 낄 수 있는 팔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검을 양쪽으로 쥘 수 있는 듯한 이런 손 파츠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고 있는 듯한 팔 파츠 들어가 있는데, 총이나 팔을 낄 때 이 팔 파츠가 조금 차룸 느낌? 안전한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벗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는 팔 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칼로 껴줄 수 있는 손가락 파츠, 그 다음에 이렇게 칼집에서 칼을 뽑고 쪽으로 꾹 넣어서 장착해주면은 와, 이렇게 사무라이 느낌 물씬 나는 그런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손가락 파츠 빼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총 모양 비슷한 거 딱딱 하고 껴주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무기를 장착한 듯한 조형을 취해줄 수 있고요. 이쪽 왼손 같은 경우에도 뭐 칼로 쥐어줄 수 있는 그런 포즈 취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야, 얼굴은 또 이렇게 해골 얼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눈은 잘 안 보이는 듯한, 조금 투구에 가려진 듯한 눈 잘 들어가 있고요. 입을 벌리고 닫고 하는 기믹은 없이 이렇게 해골 입 계속 벌리고 있는 상태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뿔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지 말라고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니 얼굴, 도깨비 얼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조금 부품이 보인다는 점. 입이 아예 닫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상 실제로 보시면 많이 티는 안 나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 제가 이렇게 가슴이랑 복부 쪽에 이렇게 얼굴 형상이 들어가 있는 조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작은 제품임에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출시 전에는 어떤 제품은 조금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제품은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사진을 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셔도 군데군데 도색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웨더링 비슷하게 조금 오래돼서 때탄 듯한 도색을 군데군데 잘 넣어줬고요.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갑옷처럼 잘 감싸줄 수 있는 이런 조형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 조형도 그냥 심플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로는 웨더링이나 이런 도색 같은 게 조금 날아가는데, 조금 짙은 느낌의 카키? 초록색 말고 조금 카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옆모습도 이런 궤도가 조금 보이네요. 궤도는 따로 움직이는 거 없고, 바퀴 같은 것도 따로 달려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사무라이 갑옷처럼 이 깃발, 외색이 짙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사무라이 느낌이 좋아요. 이제 셰터드 글래스 철기강 드리프트처럼 우길기를 넣지 않는 이상, 저는 사무라이 컨셉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이렇게 등짐 궤도 하나 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오니 이빨이 되는 부분 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여기 연질 부분 조심해주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유자재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언 팩토리 제품들이 볼관절들이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움직여주실 때 조금 주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더 끝까지 내려서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직선, 그리고 갑옷은 이렇게 따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른 연출을 해주실 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360도 돌아가는 구조고 앞으로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게 해준 그런 작지만 알차게 관절을 넣어준 것 같아요. 대신에 이두박근이나 팔꿈치에서 돌아가는 구조는 없고요. 여기 볼관절 통해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이 정도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360도 상하 좌우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 코만도한테서 앞으로 살짝 숙일 수 있는 듯한 허리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변신할 때는 안으로 꾹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 꾹 넣어주고 여기 고관절 있는 쪽도 앞으로 이 정도. 야, 볼관절이 확실히 가동률은 좋네요. 걸리는 부분만 없으면 이렇게 뒤로도 움직여줄 수 있고, 야, 이런 웨더링 보이세요? 군데군데 이런 까진 듯한 표현이나 기름때 효과도 넣어줬기 때문에 좀 덜 심심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의 그냥 다 접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고관절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360도 그리고 안쪽에 볼관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볼관절들을 많이 쓰는 게 이제 아이언 팩토리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탄패밀리는 볼관절에 되게 많이 쓰였어요. 작은 제품에 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빡빡한 관절을 다 넣어줬고 일단 볼관절이 나중에 헐거워지면 되게 답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빡빡하고 되게 가동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없어요. 뭐 어느 부분이 닿는 부분이다 하면은 되게 급하게 제약이 생기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원하는 자세를 잘 잡을 수 있게 이 작은 제품에 관절들을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 2.0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마스터피스 범블비보다도 크기가 작아요. 근데 이 크기가 작은데도 되게 매력이 있으니까 아이언 팩토리 팬분들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워퍼 사이버트론 어스라이즈 선스트리커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번에는 IF-EX46 블러전 제품의 변신 영상인데 변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딱딱 들어맞는 조인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몇 군데 있는 거 정도? 그리고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되게 와 탱크스럽다의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냥 도깨비 얼굴이 달린 탱크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냥 이 작은 크기에 비해서 퀄리티를 되게 많이 살려준 제품?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진짜 아이언 팩토리 제품을 설명드리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아이언 팩토리 많이 없지만 아이언 팩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올려주시는 후기나 리뷰들 보면 아이언 팩토리 그리고 뉴에이지 제품들이 작은 크기에 비해서 진짜 요밀조밀 잘 들어가 있고 제품들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 원래는 이렇게 칼 껴져 있어야 되지만 칼 빼주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궤도 안쪽에 있는 이 깃발 빼주셔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꾹 박혀 있으면 이 깃발을 자꾸 흔들면서 빼시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파손된 게 몇 번 있어서 그래서 이런 몸통 부분을 잡고 깃발은 빼주시고요. 깃발은 이런 식으로 살짝 밝은 갈색, 빨간 갈색 느낌의 깃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리고 옆부분도 살짝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니 얼굴 위로 올려주고 살짝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팔은 쭉 뻗어준 다음에 위쪽으로 여기 축 이용해서 올려주고요. 이런 느낌이 나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궤도 살짝 들어서 올려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살짝 들어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굴 안에 있는 축 끝까지 올려가지고 얼굴이 이런 모양이 되게끔 안착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오니 가면은 앞으로 내려줄게요. 앞으로 내려준 다음에 여기 있는 오니 밑에 이빨을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힌지들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빼주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이 조인트 부분이 이 오니 안쪽에 클리어 파츠 저기 조인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향이 조금 안 맞아요.
이 방향이 맞으려면 여기를 살짝 접어서 같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궤도를 내릴 때 이 이빨이 닿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 부품을 안쪽 끝까지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꾹꾹 접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 이빨은 이렇게 내려주고 그럼 궤도 위에 살짝 안착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면 또 얼굴이 살짝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궤도 밑에 아래 이빨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안쪽에 있는 조인트까지 밀어주시고요. 어차피 저기도 뭐 딱 걸리는 그런 조인트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닿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은 위에서 이렇게 잘 안착되게 잘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다리 고관절 이용해서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리고 발목은 다시 반바퀴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다리 뒤쪽이 이 부품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에 있는 거 이거 갑옷 같은 거 쭉 이렇게 펴주고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는 다리 안쪽에 있는 축을 이용해서 끝까지 뚝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걸려있는 축이 있거든요. 이 축을 뒤로 그래서 다리 안에 있는 축은 올려주면서 이 네모 축 같은 경우에는 뒤로 살짝 넘겨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해서 이렇게 안착이 돼야 돼요. 이 축이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착시켜 준 다음에 다리는 좀 내려주고 여기는 끝까지 이렇게 꺾어주고요. 그 다음에 발은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끼리 맞게끔 딱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동일하게 다리 안쪽에 있는 축 저 부분부터 이렇게 떼서 올린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네모 밑에 있는 축은 이런 식으로 뒤로 넘긴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착될 수 있게끔 그리고 다리는 딱 접어주고요. 여기 끝까지 펴주고 그리고 발가락은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잘 안착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아예 접어주기 전에 안쪽에 보면 여기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에다가 깃발을 꽂아주면 됩니다. 조인트 한쪽에 꽂아주고 반대쪽 조인트에도 발가락 정리 제대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팔 벌려보면 여기도 가운데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이렇게 총 딱 한쪽에 껴주고 반대쪽에도 딱 껴줘서 고정시켜주면 되고 얼굴 위로 이렇게 각도 맞춰서 조절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탱크 궤도는 방향 맞게 잘 해주고요. 긴 칼은 여기 옆에 오른쪽에다가 껴주고요. 그리고 짧은 칼은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딱 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아이언 팩토리 EX46 블러전 제품의 탱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손도 그대로 보이고요. 안에 얼굴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까지는 안착이 안 돼요.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끼다 보니까 그래서 뭐 변신 잘 시켜주시는 분들은 그냥 각도 잘 보고 연구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완벽하고 멋진 변신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완벽 변신을 추구하는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탱크 느낌만 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 오니 얼굴이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빛을 쏴주시면 되게 붉게 빛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조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뭐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리고 여기 밑에 오니 입은 이렇게 벌려줄 수 있습니다. 와, 제가 이런 도깨비 얼굴을 좋아해요. 못생겨서 좀 동질감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는데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도깨비 얼굴도 옆모습도 이렇게 궤도가 붙는 구조는 아니고요. 칼도 수납이 되게끔 해주고 캐논이나 깃발 수납 다 되게끔 해준 거는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발바닥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잘 안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변신이 가능해요. 이제 탱크긴 탱크인데 조금 거미 탱크 같은 느낌으로 변신이 가능하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뿔 같은 거 살짝 올려주고요. 뒤에 있는 개도 열어주고 안쪽에 있는 이런 발 같은 거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품 다시 닫아주고 여기도 여기 열어주고 여기 궤도 부품 이렇게 살짝 빼주고요. 이 부품도 이렇게 빼주고 살짝 옆으로 벌려주면서 이 부품은 여기 조인트 뒤에 이렇게 빼주고요. 칼이 걸리기 때문에 칼 안 닿게 살짝 궤도 방향 틀어줄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개도 바깥쪽으로 빼고, 여기도 발 안쪽에 있는 거 빼고, 여기도 이렇게 빼고, 여기도 이렇게 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살짝 드라군 같은 그런 탱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괴한 변신이긴 한데, 그래도 도깨비 얼굴이 조금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블러전 디자인을 정확히 본 적이 없어서 이런 디자인이 작중에 나왔는지까지는 그래서 처음 보는 조형이긴 한데 나름 매력 있습니다. 좀 드라군 같기도 하고 거미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도깨비 얼굴이 있으니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족보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징그럽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궤도를 펼쳐준 다리이기 때문에 밑면은 조금 이렇게 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뒷모습도 똑같고 그냥 궤도만 변경된 거기 때문에 탱크모드랑의 많이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든 무기를 이렇게 수납 가능하게끔 해줬고요. 진짜 이 제품 크기가 많이 작아요. 그렇게 많이 작은 크기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 내준 거 보면 진짜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팩토리나 이제 뉴에이지 제품들, 조그만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 제품도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이언 팩토리 IF EX46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